2023 아시안컵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하나은행 K리그2 2024 8라운드 경기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FC 안양과 수원삼성의 맞대결을 생중계해드립니다. 한준희의 서리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홈팀 FC 안양의 선발입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포백 김동진, 이창용, 박종현, 주현우. 미드필더 최현우, 리영직, 김정현, 야구. 그리고 투톱은 단내이와 마테우스입니다. 네, 22세 이하 카드로는 올 시즌 줄곧 활용이 됐던 최현우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예.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김영찬 선수와 같이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을 제외하면 지금 폼이 좋은 선수들을 모두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원정팀 수원 삼성의 라인업입니다. 양영목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고요. 포백 라인 박대원, 백동규, 조윤성, 이시영. 미드필더 카즈키, 김상준. 그리고 2선은 손석용, 퉁가라, 김주찬. 최전방에는 K-질라탄, 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은 코리아컵에서 주력 선수들의 일부를 활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부상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최선의 전력으로 지금 이날 오늘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자, 손석용이에요. 손석용. 지금은 예. 손을 썼어요. 네. 자, 99번 등본을 갖고 있는 손석용과 주현우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선수들이 조금 이제 격앙된 플레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약간 과격했어요. 손을 쓴 손석용 선수. 네. 또 상위권 팀들 보면은 거의 익숙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 지금 아, 길게 넘어왔어요. 김동진입니다. 김동진. 자, 넘겼습니다. 꺾었고요. 잡았어요. 리영직의 슈팅. 네, 리영직 선수가 뭐 수비만 하고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예. 저렇게 공격의 가담을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박대원 중앙 쪽으로 이동. 빠르게 밀어줍니다. 투자에게.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네, 손민석 주심이 지금은 본인이 정확히 봤다는 또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 자, 코너킥 넘어옵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헤딩! 자, 여기서 네. 김정현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빗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자, 고공 플레이 능력도 역시 뛰어납니다. 자, 이 몸싸움 과정에서 이시영 선수가 쓰러졌어요. 예. 이번 시즌 벌써 두 개의 도움 기록한 주현우. 자, 백포스트로 갑니다. 잘 가는데요. 네. 잡아내는 양영국 골키퍼입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 몰리기는 했지만 이 볼이 아래로 찍어 내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네, 골키퍼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리영직인데요. 헤딩으로 퉁가라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단데이. 마테오스 박탄발! 다시 한 번 양영모! 양영모입니다. 양영모! 조금 전은 이제 마테오스의 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마테오스 걸리면은 뭐 올 시즌 아주 원더골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왼발 걸리면 뭐 지금 뭐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중앙 쪽도 아니고 모서리 쪽이었어요. 예. 자, 김현 쪽입니다. 김현. 자, 떨어진 공을 또 한번 김현 잡습니다. 김현 찔러주고 자, 따라갑니다. 김주찬! 골! 이게 들어가요. 김주찬! 수원의 원더보이 김주찬이 선제골 기록합니다. 아, 여기서 김현 선수가 오, 멋진 어시스트. 그리고 김주찬이 네. 빠르게 따라와서 수비 사이에서 툭 밀어 넣었습니다. 오, 김현 선수가 완전히 올 시즌 수원에서 보면 축구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김주찬은 언제나 그렇듯이 수원을 먹여 살리는 원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대원 여기서 컸어요. 카즈키. 자, 네. 네. 김정현 맞고 나가면서 수원의 코너킥. 자, 전진하는 마테우스가 야구에게 야구. 자, 야구 나옵니다. 야구, 야구. 왼발 박대원 수 있는데요. 네. 네. 태클. 자, 제어가 됐습니다. 자, 카즈키 태클. 단레이. 그리고 단레이. 처음에 빼주고 최현우. 그리고 빠졌습니다. 김동진. 네. K리그2는 다들 아시다시피 1등을 꼭 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승격이죠. 예. 김현! 오! 네, 중돌. 김다솔. 지금은 파울이에요. 다른 크로스가 넘어왔고요. 네. 근데 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라도 김다솔 킥포와 계속 좀 싸우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네. 김정현이 마테우스에게 마테우스! 공격 숫자 괜찮은데요? 마테우스! 단데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올라갑니다. 김동진과 하지만 김주찬 자, 있어요! 야구! 아직 있어요. 마테우스 왼발! 마테우스! 이거는 와, 얼굴로 막았어요. 자, 지금 6탄 방어를 했는데 마테우스 선수가 지금 차는 킥이 다 유효 슈팅들이거든요. 예. 오우, 지금 뭐 마테우스의 대포를 맞고 쓰러진 느낌이에요. 네. 마테우스! 네! 넘어서요!
선수와 수비와 협력하면서 잡아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테우스 선수는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유효 슈팅 아닙니까? 예. 네. 골문으로 향하는 정확도 자체는 오늘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헤딩 그리고 리영직 반칙입니다. 오, 리영직 옐로우 카드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분명히 이제 카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팀이 나올 수가 있는 날입니다. 예. 네, 신경을 써야 돼요. 벤치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투카라 선수의 센스를 볼 수 있었죠. 예, 손석용. 네, 지금은 반칙. 자, 그리고 역시 네. 안양의 벤치에 옐로우 카드가 또 나옵니다. 아, 지금 최익혁 골키퍼 코치인가요? 나올 분위기였어요. 김상준. 저 잘 나왔어요.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상준. 공간으로 한번 붙여줍니다. 손석용이 자, 따라갑니다. 여기서. 손석용. 그리고 네, 잡았습니다. 오. 손석용. 네, 몸싸움. 오, 이겨냅니다. 자, 손석용. 와. 슛! 골! 살이 살려내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었는데 손석용 선수가 그걸 살렸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도 오. 사실은 안양이 한 발 앞서 있었는데 이게 살아났고요. 그렇죠. 요즘 뭐 K-질라탄 김현 선수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자 지금 뭐 이 장면에서 혹시 뭐 문제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VAR실에서 보고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대로 골 인정됐습니다. 인정됐죠. 네. 네. 카즈키. 카즈키 찔러주고 저, 김현 등치고 카즈키! 카즈키! 아, 네. 네. 자 카즈키와 김현의 조합이 또 한 번 불을 뿜을 뻔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퍼펙트한 전반이 될 뻔했는데요. 예. 네, 주고 다시 내주고 다시 차고 오, 저 자, 이것도 열렸어요 지금! 오, 네. 벗어납니다.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에서 좋은 공간을 점유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무방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김상준의 대각 깔아차는 슈팅 아쉬워하는 염기훈 감독. 네. 자, 빠르게 전진합니다. 크로스 여기서 이영직. 네, 다시 한번 슛. 아, 양영모. 양영모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윙백들의 선수층과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22세 이하 자원이었던 최현우 선수가 빠지면서 측면으로 주현우 선수가 올라갔어요. 예, 야구, 야구, 왼발로 쳤고, 자, 오, 왼발, 왼발 슛! 아, 굴절돼서 나가면서 안양의 코너킥입니다. 그래서 김동진 선수가 깊숙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카즈키 선수가 약간 높은 지점으로 올라왔죠. 네. 저, 아, 그리고 김주찬! 김다솔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이거는 김다솔 선수가 이 경기를 건져냈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찬 잘했어요. 김현! 아, 김주찬 선수 저는 꼭 골 넣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이게 여기서 오늘 이런 아슬아슬한 경합이 벌어질 때 볼이 수원 쪽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예. 네. 아, 김주찬 선수가 워낙 이제 순간 가속이 잘 붙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다음 플레이까지도 김주찬 선수가 굉장히 좋았죠. 예. 자, 이번 안양 올라오는데 오! 주현우 넘어졌습니다. 네. 주현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자, 지금 유재호 선수의 반칙인데 네, 지금 유재호 선수 들어오자마자 또 주현우 선수와의 충돌. 네, 지금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유재호 선수가 좀 고의적이지 않았느냐. 네. 자, 유병훈 감독. 네, 지금 유병훈 감독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고 있어요. 예, 또 지금 벤치 쪽으로 카드가 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병훈 감독에게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왼발로 감아 올렸습니다. 헤딩!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거 이거 자, 이거! 흘러간 볼! 아 이게! 아 이게 들어가지 않고 역으로 수원의 역습! 아 워낙 날카로운 킥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안양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4명의 선수 그 누구에게도 걸리질 않았어요. 약간 카드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김주찬 빠졌어요. 그리고 카즈키! 오! 오 바로 때렸어요! 네! 아 카즈키 재치가 아. 있었어요. 해볼만 했던 장면입니다. 예. 아 여기 들어갔으면 예술인데요. 그렇죠. 카즈키 김현을 보면서 자 아, 반대편 투투하라! 아, 네 이거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찼는데 자 효과적으로 계속 공격 전개를 해내고 있는 수원 삼성인데요. 네, 두 선수 간의 눈 맞춤은 지금 완벽했거든요. 예.
자, 리영직이 전진합니다. 자, 성큼성큼 올라가는 리영직 측면으로 야구에게 자, 야구, 야구. 뭔가 자, 기량을 보여줘야 되죠. 왼쪽, 자, 마테우스. 아, 미끄러졌어요. 네, 오늘 마테우스 선수의 유일한 킥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수원은 수비수가 부족해. 백동규 선수도 약간 네. 종아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들어오고 네. 네, 백동규 선수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김정현, 리영직. 자, 리영직 때립니다. 리영직 선수 묵직한 중거리 포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예, 거리가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거리라기보다는 장거리 킥이었죠. 예. 벗어납니다. 자, 골킥입니다. 네, 지금은 잘못하면 수원 배치에서도 카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역습인데요. 역습 율리치에게. 율리치 끌고 갑니다. 율리치 율리치 결정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역습 상황. 자, 율리치 두 명의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고 결국 때렸습니다만. 아, 기가 막히게 예. 패스가 통했었는데. 발 쓰는 걸 좋아하는 율리치. 자, 두 명이 또 스며들고 있는 수원입니다. 반대편으로 이상민에게. 네, 지금 율리치 선수가 잘 줬어요. 자, 율리치 열렸어. 율리치 이번에는 골! 경기 끝냅니다. 네, 율리치. 자, 완전히 빠졌어요. 이 골 지금은 완벽하게 키퍼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보면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디딤발 차등발 완벽하게 자신이 통제한 상태에서 아주 제대로 감아찰 수가 있었죠. 예. 네. 자, 프리킥 마테우스. 오, 네. 그리고 슛. 골! 자, 들어왔어. 한 점만입니다. 추가골 기록하는 네. 반향입니다. 그대로 집에 가지는 않겠다. 마테우스의 정확한 슈팅이 큰 몫을 했죠. 결국은 네. 하나 만들어낸 마테우스. 기분이 빠르게 쇄도하면서 처리합니다. 네, 김훈 선수는 여전히 이제 좋은 결정력을 이어가게 됐고요. 예. 네. 마테우스 올렸습니다. 자, 헤딩. 자, 오, 여기서 슛!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까? 이번엔 아, 옵사이드군요. 네. 아. 자, 마지막에 그리고 마테우스가 올렸습니다. 홍창범 헤딩. 네. 아, 네. 하지만 양영복 골키퍼의 정면으로 갑니다. 최성범, 김주찬 오. 슛! 오! 나갑니다. 최성근. 네, 수원 선수들도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아, 경기 끝납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안양과 수원의 K리그2 지지대 더비. 자, 원정팀 수원이 3-1로 승리를 거둡니다.